안녕하세요. 우리의 그린하모니 일본 통신원 김주영입니다. 저는 현재 일본 도쿄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도심의 일상에서 벗어나 오키나와의 고유한 자연과 생태계를 직접 마주하고 보존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오키나와 야마루 지역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일본 오키나와 북부 야마루 지역을 중심으로 그곳에서만 서식하는 희귀조로 얀바로 쿠이나와 그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사람들의 노력을 담아 보았습니다. 바쁜 도쿄를 잠시 떠나 비행기를 타고 일본 체남단 오키나와에 도착했습니다. 뜨거운 바람, 파란 하늘과 에메랄드빛 바다. 이곳은 같은 일본이지만 전혀 다른 자연과 문화를 품고 있는 섬입니다. 도쿄에선 언젠가부터 새소리를 듣는 것도 나무 냄새를 맡는 것도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내 몸을 감싸는 공기부터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햇볕의 각도, 습도의 질감, 바람이 지나는 소리까지도 말이죠. 이 변화는 단순한 장소 이동이 아니라 자연과 다시 연결되는 첫걸음이었습니다. 차를 타고 얀바로로 향하던 길, 잠시 들른 큐다우게소에서 뜻밖의 전시를 만났습니다. 얀바르쿠이나 박제표본과 함께 이 지역 주민들이 이세를 지키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작은 새는 단순한 동물이 아닌 이 지역 사람들에게는 곧 자랑이자 책임이었습니다. 도착한 이곳은 오키나와 북부의 원시림 지대인 다이세키 린전. 훼손되지 않은 숲이 그대로 남아있는 드문 장소입니다. 이 숲에는 얀바르쿠이나뿐 아니라 쿠로위아 땅 부말변 부치, 이시카와 개구리 같은 이 지역 고유의 희귀한 생명들이 공존합니다. 오키나와는 일본 본토, 대만, 중국 대륙 등과 가까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바다로 완전히 분리된 섬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대륙과 단절된 채 고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위협받지 않은 채섬 안에서만 샘물들이 살아남았고, 한번 도착한 샘물들은 그 안에서만 살아남으며 독자적으로 진화해 왔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외부와 거의 교류 없이 오랜 시간 살아남은 샘물들은 섬 특유의 진화를 겪게 됩니다. 이를 생물학에서는 섬의 갈라파고스화라고 부릅니다. 얀바르쿠이나도 그 대표적인 존재입니다. 포식자가 거의 없는 환경에서 살아온 얀바르쿠이나는 날아서 도망칠 필요가 없었기에 날개는 점차 퇴화했고 마침내 날수 없는 새가 되었습니다. 비슷한 사례로는 모리셔스 섬에 도도새가 있습니다. 도도새는 얀바르쿠이나와 마찬가지로 날지 못하는 새로 얀바르쿠이나처럼 섬에서 고립된 채 살았지만 인간의 영향으로 멸종되었습니다. 반면 얀바르쿠이나는 아직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얀바르쿠이나는 하늘 대신 숲을 선택했고, 그 숲은 오랫동안 안전했기에 하늘을 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진화한 생명들이 지금도 이 조용한 숲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얀바르쿠이나의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인간은 독사를 캐치하겠다며 오키나와에 몽구스를 들여왔습니다. 하지만 몽구스는 얀바르쿠이나 같은 날지 못하는 새들을 포식하기 시작했고, 고유종 생태계는 큰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오키나와 정부는 몽구스의 북상을 막기 위한 철망 펜스를 설치하고 포획과 감시를 병행하며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이는 단지 보존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입니다. 또한 도로코코새는 야생동물 주의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얀바르쿠이나, 류큐 야마가메, 이시카와 개구리 등이 섬의 고유종이 그려진 표지판은 이곳이 완전히 별개의 생태계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일부 표지판 아래에는 게가야 신데이르쿠이나가 잇따라 부상당했거나 죽은 얀바르쿠이나를 발견하면
보호센터에 연락해달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사람과 생명이 함께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 이 조용한 표지판이 먼저 말을 건넵니다. 얌바로 인근의 히가시 뮤지엄에서는 얌바로 쿠이나뿐 아니라 이 지역의 다양한 고유종의 박제 표본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이시카와 개구리 등은 모두 이 땅에만 존재하는 생명들입니다. 박물관은 그저 과거의 유물을 모아놓는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지금 이 순간에도 사라지고 있는 생명을 현장으로 기록하는 공간이자 우리에게 경고를 건네는 생태계의 경계선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사라지면 지구에서도 사라진다. 이 문장은 더 이상 과장이 아니라 우리가 마주한 현실이었습니다. 얌바로쿠이나는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되었지만 자연보호의 상징으로만 남은 과거의 생명이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는 생명입니다. 이곳 얌바로쿠이나 생태 전시 학습 시설에서는 쿠타라는 이름의 얌바로쿠이나가 얌바로 숲을 재현한 우리 속에서 보호되며 살고 있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 새를 직접 관찰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기 전 방문객은 문 앞에서 신발을 닦고 들어가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외부에서 유입될 수 있는 이물질이나 생물, 즉 보이지 않는 외래종을 침입을 막기 위한 작은 조치일지도 모릅니다. 보호는 거창한 게 아니라 작은 실천으로부터 라는 메시지를 보여줍니다. 이 시설은 수요일을 제외한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며 입장료는 대인 700엔, 소인 300엔이었습니다. 직원분들은 얌바로쿠이나의 생태와 위험 요소, 그리고 보존 노력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얌바로쿠이나는 비 오는 날 활발히 움직이는 습성이 있고 날지 못하기 때문에 로드킬의 위험이 높습니다. 2025년 5월 한 달간 로드킬 사고는 4건, 까마귀가 사체를 물어가거나 발견되지 않은 개체까지 포함하면 실제 숫자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작년에 비하면 줄어든 수치이지만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多くても 少なくても 全て同じ命です. 적든 많든 모두 같은 생명입니다. 직원분의 그 말 한마디가 아직도 마음에 남습니다. 생태 전시 학습 시설에서는 로드킬 방지 표지판도 직접 제작해 도로에 비치하고 있었는데 그 아래에는 실제 로드킬 사고 발생 날짜가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누군가가 희생되었다는 슬프지만 꼭 필요한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얌바로쿠이나를 위협하는 존재는 로드킬뿐만이 아닙니다. 이 섬에는 원래 존재하지 않았던 생물들, 예를 들어 몽구스나 사람이 데려온 고양이나 개 같은 반려동물도 얌바로쿠이나에겐 치명적인 포식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들여온 존재가 어떤 생명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걸 기억하고 조심하는 마음 또한 보전의 시작일 것입니다. 이번 얌바로 방문을 통해 저는 단순한 여행자에서 벗어나 자연의 일원으로서 내가 어떤 책임을 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특이한 새를 보러 가는 것이라 생각했지만 직접 마주한 얌바로쿠이나의 삶, 그리고 그 생명을 지키려는 사람들의 노력은 제 마음에 오래 남을 울림을 주었습니다. 얌바로는 단지 일본의 숲이 아닙니다.
세계에서 단 하나뿐인 생태계입니다. 얀바르쿠이나를 비롯한 이곳의 고유 생물들은 모두 이 섬에서만 살아가고 있고, 이곳에서 사라지면 지구 어디에서도 다시는 만날 수 없습니다. 한번 잃으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복원도 대체도 불가능한 생명입니다. 우리가 지키지 않는다면 이 숲은 사라집니다. 그것은 단지 얀바루의 상실이 아니라 지구 생명의 일부에 있는 것입니다. 이 자연을 지키려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한순간도 인간이 빠지지 않는 자연의 풍경은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실천은 관심을 갖는 일이었습니다. 얀바루를 지켜야 하는 이유는 우리 주변의 생태계를 지켜야 하는 이유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국적도 위치도 다르지만 모두 생명과 미래를 위한 자연입니다. 자연은 저마다의 이름과 모습은 달라도 모두 연계되어 있습니다. 얀바루의 숲과 낙동강의 습지는 모두 우리가 함께 지켜야 할 지구의 일부입니다. 이제 우리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지켜야 할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지키는 마음이 이곳 얀바루에서 낙동강 너머까지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그린 하모니, 일본통신원 김주영이었습니다.